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천설 아빠. 보부상의 엉클 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냈어요? 아, 잘 보냈죠. 아, 뭐 했어요? 추석 연휴 때 낚시. 낚시. 아, 네. 우리 낚시 같이 갔다 왔지. 낚시 같이 갔잖아요. 또, 다들 뭐 잘 보내셨죠? 저희도 뭐 나름 뭐 바쁘게 지냈는데요. 아, 연휴가 좀 길었다 보니까 3편을 못 찍었어요, 저희가. 보부상 그쵸. 3편을. 네. 그래서 그냥 특집 방송 형태로 그냥 제가 그냥 긴급하게 야 엉클 재성 빨리 나와 해가지고 지금 불렀습니다. 네. 여기는 분당 정자동의 이마트 주차장입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뭐 물건 리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메인 카로 쓰기엔 좀 힘들어. 그쵸? 근데 데일리용 세컨 카로는 이만한 게 없어. 그쵸? 이 차 이름 뭐야? 마티즈. 마티즈. 마티즈를 굳이 뭐 유튜브에 이제 뭐 올라가고 할 텐데 이걸 뭐 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아, 있죠. 이렇게 유니크한 차를 소개하는 그렇죠. 거 자,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티즈가 아닙니다. 아. 디아트라고. 디아트. 아, 디아트. 마티즈 1 네. 디자인이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찬설이 아빠가 차가 두 대예요. 아, 근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왜 예쁘냐면요. 이 디자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야. 어디서? 대우가 한 게 아니야. 그 되게 유명한 무슨 차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한 건데 그 사람 이름까지는 모르겠어. 그거 알고 그럼 제가 좀 이따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피아트에 피아트 500 모델이 있어요. 아, 피아트 알지? 아, 피아트 알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신형은 이제 출시되고 있잖아. 그 피아트가 C도어로. 근데 그게 이탈리아 거 아닌가? 이탈리아 거. 이탈리아 거. 피아트 500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던 차가 마티즈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최종 그 디자인 선택이 됐던 그 다른 모델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이 마티즈 1 디자인이 이제 사장될 위기가 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대우 자동차에서 그 디자인을 사와가지고 양산화 시킨 게 마티즈 1입니다. 이제 일단 이쯤에서 이제 차 외관 지금 벌써 날이 좀 많이 저물었기 때문에 차 외관 한번 둘러보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죠? 보니까 알겠죠? 이 차. 근데 이게 아까 뭐 찬소리 아빠가 그러는데 옛날 차라는 걸 되게 강조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관이 옛날 차 외관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뻐. 그래, 이뻐. 그래. 이게 한정판으로 나왔던 모델이에요. 마티즈 1의. 아, 진짜? 그러니까 디아트라는 명칭 자체가 한정판. 그러니까 예술로 승화시켰다. 아트. 말 그대로 아트. 아트야. 예술이야. 한정판 모델로 나왔던 거고 아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 이 특이점이 이 크롬으로 이제 뭐 차 휠 주변이라거나 뭐 헤드라이트 주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킹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특하게 그린 컬러에다가 그치 그다음에 이제 골드 컬러 베이지 컬러가 섞여서 투톤으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 범퍼에 그 스탱 봤지? 앞 범퍼에 스탱 있는 거 스탱 가이드 가드가 메탈 범퍼가 붙어있는데 스쿠터 많이 탔잖아요 그쵸 저 스쿠터 많이 알죠 그거 알지? 베스파 베스파 보면은 그 베스파 그 튜닝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 막 범퍼 이렇게 스탱 해가지고 라이트 많이 달던 거 있지? 그 컨셉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범퍼가 진짜로? 이게 순정입니다. 순정. 제가 튜닝한 게 아니에요. 순정으로 이제 대우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얼마 전에 제가 차량 검사 받으러 갔거든요. 정기 검사. 가져갔더니, 그 차량 검사 하시는 분들 이 차를 잘 모르니까, 나보고 이거 튜닝한 거 아니에요. 그 불법으로 걸리거든요. 내가,
순정이야? 어, 그리고 이게 뭐 계속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올드카, 네, 뭐 네. 옛날 차, 뭐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진짜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지도 어, 않으면서도 그렇지. 되게 세련돼 있는 이탈리안 감성. 어, 맞아. 되게 세련돼 있어.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이 차가 출시가 됐었었는데 네. 이제 마티지 디아트 이걸 보면서 너무 가지고 싶어. 아니 옛날에 너무 갖고 싶었어. 맞아 진짜. 맞아. 아니 어. 아 옛날에 여러분들 네. 저랑 산소리 아빠랑 이렇게 속초 가가지고 회 좀 먹자고 하다가 아, 네, 네. 잠깐 휴게소에 들렸는데 아, 맞아. 산소리 아빠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네, 네. 밖에서 아저씨들 한 40대 50대 맞아. 아저씨들이야. 그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아무튼 어, 낚시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 그분들 오셔가지고 이게 똑똑 치사원이 어. 뭐 이거 네. 차 네. 아, 뭐 아직도 굴러가냐고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그, 하는데 그분들도 올드카 되게 좋아하시고 갤로퍼 타고 왔잖아. 아 맞아 우리 재성님 이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들도 올드카 매니아셔가지고 갤로퍼 풀리스토어 된 거 있죠? 요즘에 이제 뭐 벌써 한 몇 년 됐죠? 유행한지 아, 4, 5년 이상 됐는데 그랬지. 그걸로 낚시를 다니시던 분들이셨는데 저희 마티지 디아트를 보고 야 저게 아직도 굴러다니는구나 되게 그날 네. 재미있게 커피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그런 추억도 또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올드 감성 90년대를 그렇죠. 달리는 추억 이런 걸로 그냥 데일리카로 쓰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차라서 제가 구입을 했었고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던 차예요 그때 당시. 하여튼 그런 어떤 클래식한 감성으로 이제 데일리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저희가 뭐 실제로 이거 보부상 차량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렇죠. 이걸로 뭐 배송도 아니고 뭐 그러고 있지만 아무튼 전국에 몇 대 안 남은 차입니다. 아, 마티지 디아트가 보이면 보부상을 한번 떠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 마티지 디아트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려봅시다. 아, 일단 가솔린 차죠? 가솔린 차예요. 어, 가솔린이고 스틱이기 때문에 어, 아주 흔히 말하는 손맛이 있는 차입니다. 그렇죠. 어, 탑기어 스타일로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드리면 네. 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런 것도 코너 타고 할 때 어, 전혀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 나도 지금 들으면서 어, 이 아저씨 뭔 얘기하는 거야 이랬는데 솔직했다. 아 그럼 지금 내가 이거 물건 늘어지려고 했거든. 그래. 아니 그 뭐야 뭐 탑기어 이런 거 보면 뭐 전문 기술만 맨날 얘기하더라고. 멋있게 뭐 오버스티어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하는데 아, 뭐 코너링이 어떻고 아. 뭐 직진 주행성이 어떻고 뭐 피쉬테일 현상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하는데 아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필요가 없고요. 네, 그냥 달리는 아, 차예요. 그냥 잘 굴러갑니다. 네, 굴러갑니다. 아, 예. 90년대 감성이 네. 딱 묻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잘 나간다. 어, 잘 나간다니까. 잘 나간다. 이게 한번 이걸 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아 전화하시면 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요. 아니 우리 분당은 다 하잖아. 아 그럼 어디든지 아, 우리 보부상 방송 3회가 없어가지고 그치. 그냥 끌고 가서 찍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차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자랑할 수도 있지 뭐. 이유가 뭐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거 그냥 찍자 한 거야. 이거 뭐 팔라고 그런 거 아니야? 뭘 팔아? 이 차 안 팔 거야. 급해 보이던데? 아, 팔고 있습니다. 엔카에 올려놨어요. 엔카에. 아, 어쩐지 오늘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어, 이 아저씨가 이게 우리 보부상의 물건을 파는 게, 아, 자기 소유 거를 파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재밌잖아. 재밌어. 뭐 어디에 올랐다고? 엔카요. 엔카 가셔가지고 마티즈 검색하셔가지고 등급 그 뭐 선별고 하는 거 해가지고 디아트 있습니다. 그 검색해 좀 제 차 나옵니다. 이 제가 지금 웃기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아 원래는 진짜로 이 차 가지고 우리 그동안 뭐 방송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쵸. 했는데 굉장히 정 많이 들었거든요. 어, 정 많이 들고 뭐 했던 차인데 이제 아니, 가만 있어봐. 아, 참, 마티즈 등급에 가솔린 누르면 자 있다. 디아트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솔이 아빠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다 올렸어. 어어. 이 사람이 아 올렸어요. 어서 보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10-9139-9551 언제든지 시승 가능합니다. 자, 뭐 좋은 상품 다음에 뭐 나올 상품 뭐 있을까요? 어 지금 개장 하나 준비 중이고요. 어 뭐 여러 가지 뭐 각가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상품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문의 주시면 그쵸. 저희가 그걸 최대한 어, 최저가로 가져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오늘 라티즈 디아트 리뷰를 하셨고 네. 다음에 한번 스타렉스 그거 한번 스타렉스 리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낚시가 탔는데 아, 제대로 좀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들 뭐 제 성향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까요. 근데 별로 되게 만족을 못하는데 스타렉스는 진짜 이거는 아, 그거 진짜 여러분들 이건 타보셔야 돼. 폐차 할 때까지 갖고 있어요. 진짜 차이고. 그건 최고의 차입니다. 에어컨이 옆에서도 나오더라고. 아, 그거는 이제 요즘 스타렉스 타라. 아 그래? 아 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 그 프레임 기반의 어떤 RV 그 사이즈의 사륜 구동이 된다. 그것도 좀 기계식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륜 로우 기어가 있다는 거. 되게 높더라고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